갈게요. 이렇게는 경계편 문제부터 나와 있네요. 그림은 각국의 연도별 실질 GDP와 명목 GDP 추이를 나타낸다. 자, 실질 GDP, 명목 GDP 여러 번 얘기했었죠. 명목 GDP는 당해년도 생산량에다가 당해년도 가격을 곱한 것이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태라면 항상 명목 GDP는 크게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질 GDP는요, 당해년도 생산량에다가 과거에 기준이 되는 어느 한 시점의 가격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명목 GDP 가지고는 당해년도 생산량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실질 GDP는 기준시 가격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 GDP가 증가하면 당해년도 생산량이 커진 거고, 실질 GDP가 감소하면 당해년도 생산량이 줄어든 거고, 이거 이론적 기초는 알고 문제에 접근해야 됩니다. 자, 옳은 분석 찾으라고 했는데 거기 단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하고요, 기준연도는 2010년이래요. 그러면 기준연도의 물가지수는 얼마예요? 100이겠죠. 기준연도는 항상 명목 GDP하고 실질 GDP가 같게 나오는 게 기준연도인데, 여기는 2010년이라고 했는데 이 그림에서는 2010년이 안 나와 있네요. 다만 2010년과 유사한 게 2014년이네. 그러니까 2014년도, 2011년, 2010년의 기준연도와 물가 수준이 같다는 얘기네. 다시 말해서 물가 지수가 얼마예요? 100이에요.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 GDP분의 명목 GDP로 계산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자, 그 그림을 보고 2013년에 GDP 디플레이터는 얼마예요? 2013년에 GDP 디플레이터 실질 100분의 105. 2014년은 100분의 100. 근데 이건 지금 1보다 크네요. 얘는 1보다는 크고, 얘는 1이고, 2015년은 어떻게 돼? 실질이 105. 105분의. 명목이 95니까 이건 1보다 작네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지수가 100보다 컸다가 100이다가 100보다 작아졌으니까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는 거예요?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거라고.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 자, 이제 문제로 가서 옳은 걸 찾아야 돼요. 생산량은 2013년에 가장 많다. 여러분, 생산량이 많은가 적은가는 뭘 가지고 판단한다? 실질 GDP 가지고 판단해요. 그런데 2013년하고 2014년하고 똑같은 데다가 2015년에 실질 GDP가 더 커졌죠. 그러니까 생산량은 2015년에 가장 많은 거예요. 2015년에 실질 GDP 규모가 가장, 생산량이 가장 큽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2014년의 경제 성장률은 음의값이다. 실질, 자, 경제 성장률은 뭘 가지고 판단한다? 실질 GDP 증가율 가지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금 실질 GDP가 전부 양의 값이죠? 따라서 GDP 규모가 2013년에 2014년은 경제 성장률이 0이죠? 실질 GDP가 똑같잖아. 그 다음에 2015년에는 실질 GDP가 양의 값으로 증가했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음의 값이 아니라 2014년은 0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0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값을 갚는 연도는 없죠, 여기 그림상으로는. 그죠? 그 2번도 틀렸고, 3번. 2014년의 물가 수준은 기준연도의 물가 수준보다 높다가 아니라 같죠? 왜? 기준연도는 물가지수가 100인데, 2014년에도 물가지수가 100이잖아요. 실질과 명목이 일치하는 게 기준연도로 보니까요. 그러니까 3번도 높다가 아니라 같다, 동일하다, 이렇게 바꿔야 맞고, 4번 정답이겠네요. 2014년 물가 수준은
2015년보다, 13년보다 낮다. 명목 GDP가 지금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여기 보니까 물가지수가 100보다 컸다가 100이었다가 100보다 작잖아요. 100보다 컸다가 100보다 이렇게 작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고 있는 거야, 내리고 있는 거야?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은 2013년보다 물가가 낮고, 2015년은 2014년보다 물가가 낮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밖에 맞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표는 인플레이션의 두 유형. 두 유형이니까 하나가 수요 측, 또 하나가 공급 측.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그러래요. 가의 원인을 보니까 기역으로 인한 총수요 변동. 나를 보니까 니은으로 인한 총공급 변동.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그림이 떠올라야 되죠. 총수요 변동이니까. 이렇게 됐겠지? 그래서 2점에서 2-점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GDP도 증가하는 경우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 수요견인. 그렇죠. 수요견인. Demand for inflation. 수요견인 inflation. 그런데 저 이번에 이제 수요가 변하는 게 아니라 수요는 고정돼 있어. 여기는 이제 공급이 총 공급이 고정돼 있는 상태고 총수요가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2에서 2 다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물가는 오르면서 GDP는 줄어드는 거잖아. 이게 바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인데 이 비용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무엇을 수반한다? 스태그 인플레이션을 동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에 들어갈 게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나에 들어갈 게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기역에 들어갈 게 총수요 변동인데, 뭐 여기는 총수요 변동인데 총수니까 A, D, 총수요는 C, I, G. 이 중에 얘가 늘어나거나 얘가 늘어나거나 얘가 늘어나거나 얘가 늘어나겠지. 그죠? 그럼 대책은 디귿이 뭐예요? 긴축? 나의 정책은? 임금 상승 억제, 기업가의 이윤 억제, 이런 걸 우리는 소득 정책 이렇게 표현했었죠, 수업 시간에. 자, 그럼 맞는 거 하나씩 확인합시다. 기업. 가와 달리, 즉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과 달리 나는 실질 GDP 감소가 수반된다. 맞네? 여기 있잖아.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달리 수요 인플레이션은 이 실질 GDP도 증가하잖아요. 여기 물가고. 근데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수요와는 다르잖아. 그렇죠? 물가가 오른다는 건 공통적이죠. 물가가 오른다는 건 공통적이라고. 그런데 내 주머니 소득이 높아지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 주머니 사정이 나빠지니까 이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기업과는 맞아요. 네번에 기업의 투자 지출 증가가 들어갈 수 있다. 맞나요? 총수의 변동. 여기 있네. 총수의 변동. 투자 지출. 투자 지출 증가. 가능하죠? 자, 여기서 조금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여기 이제 이게 뭐죠? 인베스트먼트의 약자죠. 우리는 이걸 민간 투자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부동산 투자, 증권 투자 포함돼야 안 돼요? 네? 돼야 안 돼요? 포함. 이거 기출 문제라고. 포함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투자는 뭐냐? 여기에서 투자는 뭐냐면 이렇게 공부하죠. 제가 이런 시간인가? 이렇게 설명했죠. 가계 소득은 소비하고 나머지는 세이빙하죠. 근데 이 저축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투자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균형 경제라면 저축한 것이 모두 투자로 이어지게 돼 있으니까 Y는 C 플러스 I라고 표현해도 돼요. 그러면
I는 뭐예요? 이렇게 되잖아. 그럼 뭐야? 우리가 만들어진 소득 중에서, 생산 중에서 소비하고 남아있는 게 투자의 개념이라고요. 그냥 증권 투자, 부동산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고. 이게 꽤 오래전에 임용심에 나왔던 거라고. 자, 다시. 여기서 민간 투자라고 할 때 투자의 개념은요. 만들어진 것 중에서 남아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쓰고 남은 거. 그럼 어떤 형태로 남아있죠? 공장의 형태. 창고에 팔리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재고 투자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해요. 자, 다시. 다른 거 몰라도 기업의 민간 투자에 부동산 투자나 증권 투자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도만 알고 계세요. 이것은 옛날 공무원 기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법으로 가야겠네요. 일단 기억, 니은 모두 맞으니까 정답은 1번으로 결정이 됐고요. 디귿법. 니은에, 니은이니까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원인입니다. 국제 곡물가 하락이 아니라 상승이 들어가야겠지. 국제 원유가 또는 국제 곡물가, 국제 원자재가 상승해야겠지. 디귿번 틀렸어요. 니을번에 기준금리 인상은 디귿이 아닌 니을에 해당다. 어라? 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소비 수요나 투자 수요를 억제하게 한 거죠. 기준금리 인상, 금리 인상은 긴축을 말하는 거죠. 긴축 정책이니까 디귿이 맞아요? 리을이 맞아요? 디귿에 대한 대책이죠. 수요 요인에 대한 대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밖에 없어요. 3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요. 그림은 납세자와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조세 유형. 자, 여러분, 납세자와 담세자의 일치 여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세의 전가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조세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느냐, 아니면 내가 낼 세금 내가 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담세자라는 게 뭐예요? 세금을 부담하는 자. 납세자는 세금을 국가에다가 내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커피를 한 잔 사 먹었어요. 그럼 커피 가격 안에 세금도 붙어 있잖아요. 부가가치세 붙어 있죠. 그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해요? 소비자가 부담한다고. 근데 국가에다 세금을 내는,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커피 판 사람이라고. 판매자라고. 그러니까 이 간접세는 담세자와 납세자가 달라요. 그래서 파는 사람이 세금을 납세를 하지만 누구한테 얻어서 내는 거야? 소비자한테 빼서 갖고 내는 거라고. 따라서 조세의 전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소득에 관한 세금은 그렇지가 않죠. 내가 1,000원 벌었어. 그럼 바로 세율 곱해버려요. 그러니까 납세자도 나고 담세자도 나예요. 이와 같이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직접세는요, 조세 전가가 없어요. 그래서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을 어떻게 해요? 높은 세율을 적용해요. 그래서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세는 항상 누진세가 적용이 돼요. 근데 간접세는 이게 소득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소비를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에서 어떤 물건을 사느냐, 부자가 사느냐, 가난한 사람이 사느냐, 일일이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획일적으로 세율을 적용해요. 비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사건, 가난한 사람이 사건, 똑같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자는 유리하고 가난한 사람 불리한 결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빈부격차가 커지는 거예요.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역진과세가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이제 그림을 보니까 가의 빈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래 보니까 조세 징수의 용이성이 나와 있는데, 작음 큼 했는데 A보다 B가 크죠? 말을 바꾸면 B가 세금 걷기가 편하다, 이 말이야. B가 뭐예요? 간접세입니다. 그럼 A는 뭐예요? 직접세입니다. 그럼 A는 누진세율이 적용될 것이고, B는
비례세율이 적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맞는 거 골라야 됩니다. 기억. A는 A가 뭐였어요? 직접세였어요. 소비지출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소비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건 간접세인 B가 되겠죠. 기억번 땡. 니은번. B는 간접세입니다.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세의 전가가 나타나고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나서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간접세가 하나 있었죠. 개별소비세. 옛날 말로는 특별소비세라는 게 등장하죠. 자, 뒤급번 맞나요? B와 달리 A는 물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B와 달리 A. 여러분, 물가상승의 주범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가가치세라고 그랬죠? 비례세가 물가상승의 주범이에요. B와 달리 A는 오히려 A나 B나 모두 물가상승의 주범일 수가 있어요. 왜? 세금 부과한 만큼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 소득세 세금 부과할 만큼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물가상승의 주범은 역시 간접세. 네, 간접세. 4번 거꾸로 하면 되겠고요. 1번 가해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들어간다. 자, 소득재분배 효과는 직접세가 효과가 크죠. 왜? 누진세율이 적용되니까. 그럼 1번도 맞네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을.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문제. 다음 자료에 가에서 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그러래요. 가에서 다는 자산관리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각각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 중 하나이고 표는 가에서 다를 파악하기 위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 중에 일부이다. 자, 가. 매도하고자 할 때 단기간에 매도가 가능한가? 단기간에 팔리는가? 현금성, 유동성이라고도 하죠. 유동성 또는 현금성 또는 환금성이라고도 해요. 자, 일단 가번은 유동성. 나번. 예금자 보호제도의 보호대상이 되는가? 안전성. 안전성. 요즘 뉴스,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니까 새마을 공부가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5천만 원 이상 저축하면 안 되겠죠? 새마을 공부. 이 새마을 공부가 예금보다 부실책, 누구야? 대출이 많은가 봐요. 새마을 공부가 부도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떠돌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새마을 공부에다 저축하신 분은 대출받은 분은 괜찮아요. 근데 저축하신 분은 5천만 원이던 것들하고 빨리 분산시키세요. 예금자 보호법에서 한 계좌당 5천만 원씩밖에 보호되지 않으니까요. 이건 안전성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답번에 들어갈 건 안전성. 그 다음에 답은 보나마나 수익성이겠네. 그렇죠? 가격 상승으로 가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가? 수익성.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는 이걸 얘기했죠. 증권 투자하는 사람 잘 아시겠지만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분산 투자. 그러니까 분산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자산 3분법이라고 그랬죠. 자산 3분법.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산을 어떻게 나눠서 가져야 되냐면, 아까 여기 나온 대로 유동성을 있는데 유동성에 3분의 1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여기 니은번 나버리 안전성. 안전성 있는 재산에 3분의 1 투자하고, 그 다음에 여기 수익성 있는데 이렇게 분산 투자해야 돼요. 이 분산 투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포트폴리오 기법. 포트폴리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트폴리오. 이건 분산 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위험이 분산된다는 거예요. 유동성이 가장 높은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현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근데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 새끼 안 치니까, 예금, 이런 것들 있고. 안전성. 채권과 같은 거죠.
국공채, 국채나 공채 이런 것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니까 안전성은 있잖아요. 그러나 수익성 그리 높지는 않죠. 그다음에 수익성이 가장 높은 건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주식이죠. 주식. 요즘 코스피 많이 떨어져가지고 개미들 몽땅 몰려든데 조심해야 됩니다. 개미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 이렇게 투자하는 게 바로 포트폴리오 기법이다. 자, 이제 옳은 걸 골라야 됩니다. 기억번. 나는, 나가 뭐였죠?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가, 나, 다였죠. 우리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나는 안전성이니까 원금과 이자가 보존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맞죠? 일반 요금은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기억번 받고. 니은번. 다가 높은 자산일수록 수익성이 높을수록 안정성은 떨어지죠. 그죠? 안정성이 높으면 또 수익성이 떨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주식은 부동산보다 가가 높다. 주식이 빨리 팔리죠? 부동산보다. 그죠? 그 제 친구 중에는 부동산 부자들 많아요. 부동산 부자들. 그 방배동에 사는 우리 사람들 친구 중에 이 친구는 방배동에 빌라도 여러 채 가지고 있고, 뭐 무안에 뭐 임야도 있고, 제주도 임야 있는데, 항상 거지같이 얻어먹고 다녀요. 안 팔려. 안 팔려요. 팔려고 내놔도 안 팔린다고. 그래서 그 친구 별명이 부동산 거지입니다. 부동산, 이게 안 되거든. 유동성이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디귿번 맞죠? 주식이 부동산보다 유동성이 높아요. 현금화가 빠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국채는 주식보다 다가 높다. 수익성이 높아요, 국채? 안정성이 높죠? 안정성이 높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5번으로 갑니다. 외부 효과에 대해, 시장 실패에서는 외부 효과가 가장 출제가 잘 되고 있고, 또 외부 효과 중에서는 생산에 있어서의 외부 불경제 가지고 출제가 많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는 사례가 두 개가 나와 있네요. 사람들이 독감 예방 접종을 하여 독감이 확산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거 얼마나 좋아. 이거 바람직한 거죠. 근데 시장에다 맡기면 항상 과소된다고. 그럼 이건 소비에 있어서의 외부 효과인가요? 생산에 있어서의 외부 효과인가요? 소비죠. 예방주사 맞는 것은 기업이 맞는 것이 아니라 가게, 소비자가 맞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가는 소비에 있어서 플러스 외부 효과입니다. 따라서 시장에다 맡기면 과소 소비가 됩니다. 그럼 대책은 뭐예요?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겠죠. 나번은 일부 축산 농가들이 가축 분뇨를 정화하지 않고 배출함에 따라 하천 오염이 심각해졌다. 이게 이제 생산에 있어서의 마이너스 외부 효과, 즉 외부 불경제입니다. 따라서 시장에다 맡기면 항상 과잉 생산이 됩니다. 과잉 생산. 자, 그러면 1번 기억번으로 와서 가는 외부 경제의 사례이다. 외부 경제 이퀄 플러스 외부 효과를 말합니다. 외부 불경제는 마이너스 외부 효과. 그러니까 가는 외부 경제고 소비에 있어서 외부 경제고 나는 생산에 있어서 외부 불경제고. 기억번 맞아요. 니은번. 가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취적 거래량보다 적다. 자, 가는 플러스 외부 효과죠. 시장에다 맡기면 항상 모자란다고 그랬죠? 따라서 시장 거래량이 적어요. 과소소비됩니다. 맞네? 싱겁게 끝났네? 정답 1번. 자, 나머지 공부거리. 디귿번. 나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적다. 여러분, 연탄공장 사례로 내가 설명을 드렸죠? 사적 비용 3억일 때 사회적 비용은 그보다 더 비싸요. 추가 비용이. 추가되니까.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3억 5천 이렇게 사례로 들여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되어 있죠. 니을번. 나 축산농가의 가축사육에 보조금 지급할 게 아니라 이건 마이너스 외부 효과니까 세금, 환경세나 환경부담금을 부과해야겠죠. 자, 이때 이제 그 조세를 부과할 때 인여와도 연결을 시켜서 공부하셨죠. 그래서 소비자 잉여도 줄어들고 생산자 잉여도 줄어들고
사회 전체의 잉여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경제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등장한 대안이 호재정리, 즉 오염 배출권 제도인데 유럽에서는 이미 확대 적용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6번으로 갑니다. 옳은 내용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요. 학습 주제가 근대 시민혁명과 민주정치 발전 과정이네요. 근대 시민혁명 결과 영국, 명예혁명, 명예혁명이 아니라 결과잖아요. 결과. 결과니까. 왜 아파냐고 그냥 나를 헷갈리게 만들어. 지금 집중이 떨어지면 그래요. 나도 헷갈리고 있어 지금. 자, 근대 시민혁명 결과. 이거 공부했으니까 빈칸 넣기 한번 해볼까? 자, 빈칸 넣기 해봅시다. 우리 여러 번 공부했던 것이니까. 이 안에 시험 문제가 여러 개 숨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제일 위에 있는 게 바로 시민혁명이라고. 시민혁명은 세 개 나라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3대 시민혁명 결과, 영국이 제일 빠르죠. 영국의 명예혁명, 그 결과 뭐가 만들어졌어요? 권리 장전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미국이죠. 독립전쟁, 그 결과 독립선언문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 마지막 완성된 건 프랑스의 대혁명을 통해서 인권선언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입헌군주제의 바탕을 둔 의원 내각제가 확립이 되었고, 미국은 민주공화제의 바탕을 둔 대통령제가 확립이 되었고, 이 두 개를 올리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형된 게 프랑스에서 나타나죠. 입헌 공화제의 바탕을 두고 이원 직접 무제가 확립이 됩니다. 이게 이제 변형된 정부 형태지. 그럼 산업혁명에 직접 영향을 준 게 뭐 있어요? 계몽사상에. 계몽사상에 불을 지는 게 사회 계약설이었고, 사회계약설의 뿌리는 전부 인권사상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해볼까? 전부 인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 같은 말로 자연권 또는 자연법 사상. 이것과 대립되는 게 뭐야? 실정법 또는 실정권 사상. 그래서 이 전부 인권은 절대적이라고 그랬죠? 절대적. 또 어떻게 표현하지? 초국가적. 또 어떻게 표현하지? 헌법이 없더라도 당연히 보장되는 포괄적 기본권이죠. 근데 이제 실정권은 어때요? 이건 상대적인 거죠? 나라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달라. 한 국가 내에서만 인정되는 거고, 헌법에 열거된 또는 개별적 열거적 기본권입니다. 짜증내지 마시고 네 개. 뭐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 평등, 행복, 주거권. 요 네 가지가 자연권, 천부인권입니다. 그리고 요 용어로 시험 문제가 최근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초국가적이에요. 국가가 있거나 없건 상관없어. 이거 당연히 보장돼야 할 거다. 이런 뜻이에요. 국가를 뛰어넘는 기본권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실정권은 이제 이걸 제외한 것이니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등이 있어요. 그 사회계약론자를 우리 법과 정치에서는 세 사람 공통점과 차이점 공부해야 돼요. 사회문화에서는 그렇게까지는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사회계약설과 대립되는 게, 이게 사회계약설과 대립되는 게 국가의 자연발생설이었죠.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인간은 자연스럽게 모이면은 집단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국가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비판하면서 무슨 소리야?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인위적이고 의도적으로 만든 게 국가야. 이게 바로 사회계약설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계약설은 개인을 더 중시해요? 사회를 더 중시해요? 이거라고. 따라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사회. 명목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사회문화과목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가 존재한다는 거야. 따라서 사회는 최대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회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계약서는 사회를, 즉 국가를 필요하지만 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필요? 악이야. 필요한데 없으면 더 좋아. 국가 없으면 더 좋아.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그런데 개인의 이게 국가가 없으면 전부 인권이 보장이 안 되거든. 그러잖아요. 내가 사냥을 해가지고 노루를 한 마리 잡았어. 탁 들고 내 동굴로 들어가는데 옆에서 호랑이가 나를 탁 쳐다보고 있어. 나 잠 잘 못 자요. 못 잔다고. 불안해서 못 잔다고. 이게 자연 상태거든.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이게 전부 인권이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국가를 만든 거야. 이게 사회계약론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주장한 사람이 홉스, 그다음 로크, 그다음 루소. 이 세 사람의 공통점 차이점 여기서 다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문제 풀면 또 나오니까 다 아실 것이고. 이 세 사람의 공통점. 사회계약론자. 또 천부 인권을 보장하자는 걸 주장하는데 이 천부 인권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그 방법론에서 차이가 나타나요. 천부 양도설, 일부 양도설. 양도설 부정 이렇게 이미 공부했던 것이고요.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학생이 그러네요. 다 서양 사람. 당연히 서양 사람이지. 그리고 남자네. 그 다음에 이 사회계약설의 바탕을 두고 이제 계몽사상이 등장하는데 이 계몽사상에 추구하는 것은 이성이죠. 이성.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뭘 없애자는 거예요. 신분제도를 없애자는 거죠. 신분제도 이걸 앙상레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구제도, 오래된 제도,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신분제도를 없애자. 그 신분제도 없애가지고 자유로운 사회, 자유사회를 건설하자. 그러니까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요? 이게 뭐라고 쓰여 있어요? 시민혁명입니다. 시민혁명. 그런데 시민혁명을 일으킨 주체가 누구다? 시민계급. 이걸 다른 말로 부르주아. 이 부르주아는 시민혁명을 성공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산업혁명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산업혁명의 순서하고 시민혁명의 순서가 똑같아요. 산업혁명을 제일 먼저 성공시킨 나라가 어디야? 영국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이요. 그 다음에 프랑스예요. 이 세 나라를 묶어서 우리가 선발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먼저 앞서가는 선진국이라고. 그 산업혁명으로 이제 경제적 부가 축적이 되죠? 경제적 부가 축적이 되니까 이제 목에다 힘주고 요구하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요구하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요구했는데, 이때 이 민주주의는 제한된 민주주의라고 그랬죠? 왜냐면, 여성이라든가 노동자라든가 농민과 같은 사람들은 재산세를 안 내잖아. 재산 안 내니까 선거권 안 주는 거야. 예전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이 노인들은 선거장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 한마디로 뒤통수 많이 맞았죠.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거든. 노인들 이 사람들 돈도 없고 재산도 안 내니까 투표하지 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대 시민혁명이 성공했더라도 이랬다고. 시민이 성공했지만 여전히 노동자, 농민, 여자, 너네들 재산세 안 내잖아. 재산세 안 내니까 정치에 참여도 하지 마.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선거권 확대 운동이 일어나죠? 선거권 확대 운동.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차티스트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100년 만에 성공을 거둔다고 했죠. 그래서 뭐가 실시가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보통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이제는 제한된 민주주의가 아니라 매스 데모크러시, 대중민주주의가 확립이 되는 거예요. 이 범위 내에서 축제를 하는 게 많아요. 자, 다시
6번 문제로 옵니다. 근대 시민혁명 결과입니다. 영국의 권리장전, 미국의 독립선언서, 프랑스의 인권선언서. 그 내용은 다 소개했으니까 생략하고. 2번, 근대 시민혁명 한계가 보였죠? 참정권 제한이었죠? 제한된 민주주의. 그 노력은 뭐예요? 참정권 확대 운동. 대표적인 게 차티스트 운동. 그 라번에 들어갈 게 차티스트 운동이겠네요. 그렇죠? 자, 기억권부터 맞는가 확인합니다. 가, 영국이죠? 입헌군주제 폐지, 땡! 입헌군주제를 바탕으로 의회 정치 기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리장전의 내용은 국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국왕은 군림해요. 인정하겠다 이거야. 그러나 권한은 대폭 축소해가지고 의회의 권한을 늘린 것이 바로 권리장전이죠. 기억번 틀렸네요. 기억번 들어가면 틀렸으니까 1번, 2번 지워야겠고. 그러면 니은번 가지고 정답이 결정되겠네요. 나니까 미국의 독립선언문입니다. 자, 영국에서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대통령제 정부였겠어. 정답. 맞잖아. 그 여러분, 저 맨하탄, 저도 아직 안 가봤지만, 그, 무슨 강이에요? 맨하탄 앞에 있는 게? 맨하탄, 그런가? 허드슨 강. 그, 프랑스의 조각가가 미국 독립기념일 그, 기념으로 선물해준 조각이 있잖아요. 자유의 여신상.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게? 어떤 학생이 아이스크림이라고 그러는데 아이스크림 아닙니다. 횃불을 들고 있어요. 횃불. 왼손에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왼손에 책을 들고 있잖아요. 그게 독립선언서입니다. 그 독립선언서에 세계 최초로 성문화, 명문화한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행복주권. 그러니까 행복주권이 최초로 명문화된 게 미국의 독립선언문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전두환 정부 때 처음으로 등장해요. 행복주권. 자, 그 다음에 정답 이제 끝났어요. 니은번 들어가야 되니까 4번밖에 없고요. 디귿번 공부거리. 다가 뭐예요? 다가 프랑스 인권선언. 인권선언을 채택해서 자유와 평등 이념을 확산시켰다. 맞고. 그 다음에 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차티스트 운동. 맞고. 7번 문제. 형사 절차 중 옳지 않은 것. 수사, 기소, 판결, 집행. 다 아시죠? 형사. 요즘 절차. 자, 7번까지만 잠깐 쉬었다 할게요. 가단계. 그러니까 수사에서 이제 기소해서 이제 기소한 단계네요. 예, 기소했다는 얘기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죠. 그리고 재판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자, 가단계에서 검사는 소년범에 대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할 수도 있고, 무혐의 처분할 수도 있고, 다양하죠. 또는 공소제기죠. 기소할 수도 있고, 형사재판에 기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1번 맞아요. 1번 맞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하기 전에 결정전 조사제도가 있다는 것도 아시죠? 결정전 조사제도를 통해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할 수 있어요. 1번 맞아요. 2번. 나단계. 기소에서 이제 재판 단계네요. 공판 단계죠. 구속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죠? 형사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 피의자는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 차이만 기억해도 좋아요. 그 다음에 3번. 법원은 다단계, 다 판결. 다단계에서 구속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조건부로 석방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대표적인 것이죠. 그럼 집행유예는 유죄예요, 무죄예요? 유죄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틀렸겠네요. 나단계의 피고인은, 즉 기소했으니까, 즉 형사 피고인은 가단계, 가단계에서 이제 아직 기소 전이니까 이게 형사 피의자죠. 피의자 단계와 달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 달리 때문에 틀렸네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당할 수도 있고, 원칙은 불구속이죠. 원칙은 불구속. 그러니까 4번은 달리 때문에 틀렸어요.
사람 같을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고. 잠깐 쉬었다가 8번 문제로 갈게요.